자전거 조립 엿보는 각시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진화된 에어로 로드바이크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전거를 조립할 미케닉은 아이고 정사 죄송합니다. 미케닉 정입니다. 메카닉 할 때 미케닉, 정이 많을 때 정, 그래서 정사장님입니다. 자전거를 정비대에 거치하려면 시트포스트를 작작해야 합니다. 시트포스트가 너무 얇아서 자칫 잘못 잡기라도 하면 손이 베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 자전거의 시트포스트가 에어로다이나믹하다는 말입니다. 바람을 참 잘 가르게 생겼네요. 2010년대의 자전거 시장을 그야말로 쥐고 흔들었던 에어로 로드바이크의 강세가 이제 조금씩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올라운드 로드바이크와 에어로 로드바이크를 굳이 따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올라운드와 에어로를 혼합하는 통합형 올라운드 로드바이크가 그 자리를 슬금슬금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지키면서 에어로 로드바이크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에어로 로드바이크의 아버지 바로 서벨로입니다. 미케닉 정이 조립하고 있는 이 자전거는 서벨로의 최상급 에어로 로드바이크 2021 서벨로 S5 스램레드 XS입니다. 헤드 튜브 위쪽으로 나와 있는 케이블들이 아주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템은 뭐 아무것도 없어. 사실 저게 답니다. 기계식 구동계의 케이블에 비하면 정말 단순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진화된 구동계 우선 전동 12단 스램레드 이탭 액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유압 브레이크 호스들을 요 스템에 나 있는 구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저게 스템 맞냐고요? 놀랍게도 스템이 맞습니다. 서벨로의 CS028 카본 V 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V자 형태인 이 스템은 이전 세대의 S5와 가장 달라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틀을 깨는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뭔가 티티바스럽네요. 그 이유는 서벨로의 TT 바이크인 P5의 콕핏을 개선시켜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벨로가 새롭게 만들어낸 AB08 카본 에어로 핸들바를 이 V 스템 위에 장착해줍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핸들과 스템이 일체형인 통합형 핸들바는 보기엔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정비의 편의성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벨로의 이 콕핏은 일체형이 아니라 조립형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분해와 조립이 가능합니다. 정비가 엄청 수월하다는 말입니다. 핸들바와 스템 사이로 나있는 각시탈의 뒷모습이었으면 좋았을 역삼각형 구멍이 보이시나요? 이 역삼각형 구멍을 통해서 핸들바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없애는 동시에 와류, 핸들바 주위에서 회전하는 공기의 흐름, 이 역삼각형 구멍을 통과한 공기가 라이더와 시트포스트까지 빠르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뭐 엄청 에어로 다이나믹하다는 말이네요. 참고로 서벨로 V 스템은 스페이서를 활용해서 32.5m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템 어댑터를 사용하면 일반 스템과 핸들바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호환성까지 왕입니다요. 이제 유압 브레이크 호스를 캘리퍼와 레버에 각각 연결해 줄 차례입니다. 핫바이크 타고 그래블 느낌 좀 느끼고 왔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벨로 S5는 디스크 브레이크로만 출시됩니다. 이젠 당연한 건가요? 뭐 어쨌든 처음 보지만 좋아 보이는 휠을 포커스에서 개발한 라피드 엑슬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R8 엑슬로 포크에 장착해줍니다. 육각 렌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유압 브레이크 호스에 장착할 커버, 커넥팅 볼트, 올리브는 너무 작아서 잘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줘야 합니다. 그리스를 바를 때는 아무 그리스나 막 바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도트 오일과 호환되는 그리스를 발라줘야 합니다. 유압 브레이크 호스에 커버, 커넥팅 볼트, 올리브 순서대로 잘 장착해준 다음 정이 많은 미케닉 정처럼 예쁘고 꼼꼼하게 그리스도 잘 발라준 다음 브레이크 캘리퍼와 레버에 각각 잘 연결해주면 됩니다. 아무튼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자전거포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벨로 S5는 2011년 1세대 출시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2세대를, 2019년에는 완전히 새로워진 3세대를 출시했습니다. 서벨로 S5 3세대인 이 프레임에서도 틀을 깨는 파격적인 진화가 눈에 띕니다. 프레임과 포크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게 일체화시켰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헤드 튜브와 포크가 하나인 듯 둘이고 둘인데 하나인 구조처럼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마치 경첩과도 같은 힌지 구조의 헤드 튜브 덕분입니다.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헤드 튜브의 강성은 13% 높아지고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은 극대화되었다고 합니다. 각시탈도 여자친구랑 저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럽다. 프레임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휠의 곡선에 따라서 프레임의 다운 튜브와 시트 튜브 역시 곡선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프레임과 휠은 사실 각각 떨어져서 있지만 마치 프레임이 휠을 감싸고 있는 듯 둘이지만 하나같이 다을락말랑하게 바싹 붙어 있습니다. 부럽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휠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와류,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스램의 유압 브레이크 캘리퍼는 아주 민감해서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와의 간섭이 아주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정비가 굉장히 빠르고 수월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브레이크 캘리퍼를 쪼그려 앉아 지금은 서 있지만 아무튼 실눈 뜨고 맞추고 있자면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어? 왜 노래 같지? 사실 그렇게까진 아프진 않고 미케닉정은 섬세하다는 말이고 다 맞추고 나면 짜릿짜릿하다는 말입니다. 휠셋은 산타크루즈에서 새롭게 개발한 리저브라는 휠입니다. 프론트 휠의 립 높이는 50mm, 리어 휠의 립 높이는 65mm고 허브는 DT 스위스의 DT180 세라믹 허브가 장착된 카본 하이림 휠셋입니다. 튜블리스 레디 휠셋이고 튜블리스로 사용 가능한 비토리아 코르사 G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의 무게는 56 사이즈 기준 975g으로 에어로 바이크 프레임치고는 가벼운 편입니다. 이 프레임은 51 사이즈니까 950g 이하겠네요. 각시탈도 95,000g 이하입니다. 아무튼 가볍게 내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핸들바에 바테이블 감아줄 차례입니다. 아이고 정 사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조심 좀 하셔야겠네요. 핸들바가 너무 날카로워서 손이 베일 수도 있으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람은 참 잘 갈라내게 생겼네요. 2021 서벨로 S5 51 사이즈의 실측 무게는 7.6kg 정도입니다. 헷갑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1 서벨로 S5 스랩레드 액세스의 소비자 가격은 1,500만원도 안 되는 1,349만원입니다. 식사를 2,698기 정도 굶으면 2021 서벨로 S5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2,698기는 약 900일 정도입니다. 1995년에 설립된 서벨로는 로드바이크 시장에 2002년 처음으로 에어로 로드바이크를 내놓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에어로 다이나믹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벨로 S5의 성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에어로 로드바이크지만 가벼운 무게,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정비의 편의성까지 확보한 일체형처럼 보이지만 조립형인 콕핏, 강성과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을 향상시킨 헤드 튜브와 포크의 일체화, 곡선미는 더민 에어로 다이나믹한 다운 튜브와 시트 튜브, 25%나 높아진 비비쉘의 강성, 서벨로의 에어로 로드바이크의 진화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에 대한 열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철학으로 만들어낸 이 서벨로 S5는 아마도 가장 진화된 모습의 완성형 에어로 로드바이크일 겁니다. 괜히 만지작 만지작 탐나네요. 한 3년 정도 굶어볼까요?